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우리 시간으로 아니,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이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미국 이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는 약 0.4% 정도, 전년 대비해서는 약 5.0%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수준이 일정 부분 좀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연내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물건너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좀 이슈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오늘까지는 국내 증시가 이러한 지수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경계하는 흐름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관심은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경제와 기업 펀더멘털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 있었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 이제 증시에서 쉽게 돈을 벌던 시대는 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올해 증시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이제 부정적인 전망과 국내 경제도 일단은 올해 계속해서 성장률가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경제가 좀 좋지 않을 것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는 계속해서 고금리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시장 상황에서 어떤 종목분들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좀 살펴본 결과 꾸준히 올해도 좀 성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 중에 오늘 한 종목 좀 선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꾸준히 성장하면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업체인데요. 개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환경 경험, UI, UX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보통신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 이제 창업 이후에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 일반 기업 등 500개 이상의 고객사를 좀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개발을 좀 진행 중에 있고 클라우드 관련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좀 갖게끔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현금 창출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매출은 324억으로 절대적인 규모에서 크진 않지만 전년 대비해서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83억으로 한 OP 마진이 한 26%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좀 좋지 않은 가운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좀 체크가 되었었고요. 최근에 주가는 공모가 18,2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오버행 이슈에 따른 하락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저평가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장 첫날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이후에 이제 기관들이 5거래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일단 일정 부분 바닥권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에 따른 하락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이 올해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타나면서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토마토 시스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금 흐름도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